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응봉 1구역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봉 1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 아주 작게 사진을 넣기는 했는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확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응봉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건축이지만 방배동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뒤에는 이제 매봉산이 있고 요 앞에는 이제 한강,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중랑천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강이 넓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좀 지류 형태로 이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응봉 초등학교를. 그리고 응봉역도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요게 응봉역인데 거리이기 때문에 경의중앙선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상당히 이제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떤 글들을 읽다 보니까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그 강을 끼고 있고 뒤에는 또 매봉산이 있어요. 그래서 매봉산이 있어서 이제 풍수지리적으로도 막 좋다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응봉 1구역인데 단독주택 재건축을 이제 재개발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조합원 자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재개발이 좀 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그 기존에 진행되는 데 말고는 새로 진행은 안 되도록 이제 그 폐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더 되는 데는 없는데 이제 기존의 방배동이라던가 뭐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보통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재건축은 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그 요소가 뭐냐면은 주변에 정비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라던가 학교라던가 뭐 공원이라던가 이런 정비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재개발은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임대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또 그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보통 재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자체는 사실 입지도 좋고 그리고 아파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그 상당히 재건축 구조를 보시면은 가격이 비싼 집을 부수고 이제 그 새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이 아무래도 재개발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공사비라던가 초과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재건축 수익성은 좀 그 많이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 재건축으로 좀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수익성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남아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주택 그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조합원 수도 적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낮은 저층 주거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그 수익성이 더 높다라고 그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거주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겠죠.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는. 막 단독 다가구가 밀집해 있고 집도 굉장히 낡아 있고 주변에 이제 정비기반 시설도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세입자를 좀 구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거주를 하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단점으로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이 소득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가게들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주하거나 뭐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그 사업이 좀 그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좀 재건축에 비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율을 채우는 기간이라던가 그 사업 진행 같은 것도 하려면 이제 조합원 동의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재건축에 비해서 좀 빠르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평균 사업 기간을 보더라도 재건축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데 재개발은 한 3년 정도 더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율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꼽힐 수 있는 대신에 재건축에 비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돼 면 그러면 이제 그 수익성은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응봉 1구역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응봉 1구역이 어디냐면 이제 응봉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성동구는 잘 아실 거예요. 마용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성동구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은 뭐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옥수동, 금호동 그리고 그 성수동 뭐 이렇게 집값이 좀 비싸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그 금호동 그러니까 옥수동, 금호동 그리고 그 성수동까지 가는 곳 그 길목에 이제 응봉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수동까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응봉동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응봉교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면은 서울숲 공원까지 뭐 걸어서 한 10분이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그냥 주거 지역이고 뭐 별 개발 이슈가 있기는 한데 뭐 개발이 활발하게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응봉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금호동에서 그 성수동을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여기가 그리고 응봉역이 또 경의중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그 역은 아니죠. 그 호선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약할 수 있는데 이 응봉동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봉 1구역은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봉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응봉역이죠. 그리고 이쪽 길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청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이제 응봉 대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이제 그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서 가시면 이제 성수동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한 320세대 정도 되고, 지금 여기 고도 제한 당연히 걸려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한강변이고 여기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용적률은 한 200% 초반까지밖에 못 찍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층수가 좀 낮게 되어 있어요. 15층 정도. 근데 여기가 보시면 한강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층수가 낮으면은 조금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조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멋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건설사가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에서 설계 변경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뭐 해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건설 세대 수는 조금 늘려요. 그래서 25세대 정도 늘려가지고 550세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는 15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용적률만 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동을 이제 15개 동 했었는데 이게 층수를 높여서 27층까지 짓고 대신에 이제 동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6개 동 정도로 좀 설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정비계획 변경이 돼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용적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도시가 다 너무 똑같이 그 형성이 되면은 좀 그 뭐 조화나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강 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별 건축 구역 같은 것들로 이제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은 특별 건축 구역 내에서는 뭐 기존에 이제 용적률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그 정비계획 변경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27층으로 짓게 되면 아파트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가 그 현대건설에서 이제 시공사로 선정될 때
시공사가 23년도 12월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사비가 정해졌겠죠, 대략적으로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현대건설에서 공사비 증액을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또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공사비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이 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이득이 어느 정도 될지 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크진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인데,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한 그 입주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난 후로부터 한 7, 8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아직 못 받는 거죠. 왜냐면은 평형 구성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층, 그 동호수 뭐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011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요, 그 조합 설립이 2016년도에 되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그 인가가 23년에 났으니까 뭐 관리처분 원래 그 올해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제 그 정비계획도 변경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빨라야 내년, 내후년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시기가 한 2년 정도 늦어져서 2030년 이후가 되는 구역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응봉 1구역에 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매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사업지 자체를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투자 매물별로 또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매물 분석도 상당히 잘 하셔야 되고, 또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을, 매물마다 또 투자 가치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이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잘 없을 수가 있어서 그 매물이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매물마다 이제 프리미엄이 좀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그 한정돼 있으니까 매물 자체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좀 그 매물들이 나왔었어요. 그 거래가 좀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프리미엄이 뭐 6억 원 이하로는 없는 걸로 이제 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6억 원 정도 이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6억짜리 그 매물 권리가액이 6억 정도 되는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6억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2억에 이제 그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12억을 이제 그 매도인한테 주는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조합에 주는 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조합원은 1대1로 그냥 집을 맞바꾸는 개념이 아니에요. 현물 출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이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절반 가까이 이제 저렴한 구역들도 꽤 많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예전처럼 뭐 일반 분양가의 절반 정도 수준의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되고 뭐 이런 구역은 많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갔는데 공사비 협상 마치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를 예상했을 때 한 절반 정도 아니면은 뭐 60% 70% 이런 수준의 이제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봉 1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매도인한테 12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5구형을 분양을 받는다, 20평대를 분양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 84형 이상 그 중대형 평형이 그 조합원 세대수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30평대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25평 또 원하시는 분들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예상 조합원 분양가가 9억 1,500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조합원으로서 인정받는 금액은 내 권리가액이겠죠. 현물 출자하는 금액. 그래서 6억 원 정도 그 인정을 받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3억 1,500은 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합원 이제 분양 받으실 때, 입주하실 때 내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그 조합원 그
분양받을 때 그러면 이 추가 분담금을 어떤 형태로 이제 내냐,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조합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약금 넣고 추가 분담금에 10% 정도 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넣고, 그리고 그 중도금은 뭐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조합해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한테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 있고, 아니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나머지를 또 잔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합원들이 또 중간에 돈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 시에 뭐 100% 내도록 하는 뭐 그런 구역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구역에 투자하시면은 그 프리미엄이랑 그 권리가액에 상응하는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 외에는 입주할 때 이제 나머지 내면 되니까 좀 그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입주할 때는 이제 전세 같은 것들 주셔가지고 보증금으로 또 이제 잔금하실 수도 있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좀 원활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련하는 그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좀 그 유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억짜리 사면은 6억짜리 지금 그 권리가액이 인정되고, 그리고 6억은 프리미엄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웃돈을 지불하는 개념인데, 6억 인정받으면 3억 1500 더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금 합치면은 2억에다가 뭐 3억 1500 이렇게 그 하시면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실제 권리가액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뭐 적다 라고 하면은 총 투자금이 더, 그 총 투자금은 비슷하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매매 그 대금,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총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실 그 권리가액이 작은 물건일수록 재개발에서는 좀 프리미엄이 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싶어요. 왜냐면 돈의 가치는 현재 가치와 또 미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을 보통 줄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권리가액이 적을수록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입주가 가까워 오면 어차피 이제 그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 기존에 이제 권리가액이 작았던 물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프리미엄이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재개발에서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거의 인정이 안 돼요. 거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프리미엄이 그 사업 초기 단계, 그러니까 사업이 그 입주 시점이 가까우지 않으면 보통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왜냐면 초기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게 매매 대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투자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입주가 가까운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머지를 또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조정이 돼서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은 그 아파트기 때문에 뭐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그 입주권, 입주 자격을 부여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30평대를 사신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용 5구형이냐 84형이냐 뭐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지금 분양 신청을 안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비슷하게 다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조합원 물건을 사면 몇 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는 평형일수록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밖에 없겠죠. 또는 그 구역에서 잘 그 희소성이 있는 매물 뭐 이런 것들, 평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프리미엄이 다르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5구형보다 84형이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30평대를 국민평형이라고 부르고 30평대 그 분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분양가가 많이 높아지면서 국민평형이 전용 5구형
되고요. 20평대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30평대가 가장 이제 거주하기가 좀 편리하다. 그 주거의 어떤 그 편의성 측면에서 쾌적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30평대 선호도가 아무래도 높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뭐 달리 이제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조합원이 원하면 30평대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 저렴한 것으로 잘 사시면은 이제 그 나중에 그 뭐 20평대 분양 신청한 것보다 프리미엄을 더 이제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전용 30평대는 지금 예상 조합원 분양가가 12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계산했을 때 한 총 투자금이 1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보실 수 있고, 여기 40평대도 있어요. 한강 변이기 때문에 뭐 이제 40평대도 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은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펜트하우스라던가 대형 평형이 들어가면은 아파트 전체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 고급화 되어 있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좀 그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위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수동이 있고 금호동이 있고 은봉동이 있고 성수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 옥수동이 조금 더 집값이 비싸고 금호동보다는 그게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은 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집값이 조금 더 비싸지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울숲 리버뷰 자인 행당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서울숲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뭐 성수동에 가깝게 보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행당동이에요. 그래서 1000세대 정도 되고 2018년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앞에 이제 그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전용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최근 실거래를 보니까 20억대 이제 실거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행당 7구역인데 최근에 일반 분양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해서 이게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 그냥 1000세대 정도 되죠. 여기도. 그래서 내년에 입주하는 단지인데 그게 평당 이제 5천만 원대 이제 그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용 84형 분양 받으시면 17억 정도 분양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18억 원 이상 이제 총투자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라체르보 프로지오 서밋은 일반 분양가 기준이니까, 그 가격이 상당히 또 그 일반 분양가에서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20억 정도 이제 시세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 아직 그 뭐, 투자가치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주 연도 2030년 넘어야 되니까 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신축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1, 2억 최소 이렇게 투자 가치를 좀 누릴 수 있는 곳이고, 뭐 급매로 나온 물건을 매수를 하신다 또는 초기 투자금이 좀 적은 매물을 선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투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사실 한강을 또 끼고 있고 역세권이고 초품하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평형들도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는 좋아질 곳으로 보입니다. 그 응봉 1구역의 특이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제 영구 그 한강 뷰죠. 근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또 여기 약간 중랑천 형태예요. 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은 한강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뭐 생각하는 큰 한강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강뷰가 나온다, 영구 조망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 84형 이상 세대가 한 그 340세대 정도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이 지금 300몇 명이잖아요 320세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면은 분양 신청하면은 거의 이제 전용 84형 이상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변 환경이 뭐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강남 가기도 굉장히 가깝고 교통의 요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응봉교라는 게 이제 그 신설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서울숲 공원이 있어요. 서울숲 공원이 115만 제곱미터라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넓고 이제 이 서울숲 때문에 예, 성수동 그 서울숲 근처의 성수동 아파트들이 좀 굉장히 비싸졌다. 한강과 서울숲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데 걸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입지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그 메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응봉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응봉 초등학교거든요. 여기 응봉 사업지고 응봉 1구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뭐 거의 초품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봉역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응봉역이에요. 그 경의중앙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초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이고 또 이제 왕십리역이 상당히 가깝거든요. 여기서 뭐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왕십리역에 이제 교통 호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뭐 2호선, 5호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또 뭐 경의중앙선 이렇게 있긴 한데 앞으로 GTX-C가 뚫리고 그리고 동북선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도 좀 이제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한양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인프라도 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고려를 하시는 거는 뭐 강남에 지금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되는 아파트를 아파트나 뭐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3구랑 용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전매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요.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못 팔아요. 지위 이전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지위를 그 이전을 못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응봉 1구역은 성동구로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음에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매 제한이 안 걸린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비슷한 그 사업 단계를 가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각각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구역에서 관리 처분이 됐는데 이렇게 5년 안에 여기가 분양 신청을 받는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내가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걸리지 않는지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응봉 1구역 같은 경우 그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강남 용산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가 높다. 그리고 비싼 지역으로 보는 게 뭐 마용성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용산 빼면은 마포, 뭐 성동구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뭐 마포랑 이제 성동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실제로 아파트 값이라던가 뭐 이런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높은 이유도 최근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서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인 그런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봉 1구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하게 뭐 그런 이제 형태의 그 투기과열지구에 이미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갖고 계시다 뭐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하기에 좀 좋은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